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더 블록체너 시은의 하드웨어 지갑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하드웨어 지갑을 다시 갖고 나왔는데요. 그때 보여드렸던 디지털 비트박스예요. 근데 디지털 비트박스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서 한국어로 된 매뉴얼도 없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자 이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비트박스에 새로 추가된 기능은 바로 여기에다가 이더리움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ERC20 토큰을 다운을 받아서 여기 담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 하면 잔소리죠.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USB에 꼽도록 할게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단순해요. 이제 여기 보시면 디지털 비트박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이렇게 디지털 비트박스가 나오죠. 그러면 뭐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그럼 언락이 되고 옵션에 가서 여기에 업그레이드 펌웨어라고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네, 사실은 디지털 비트박스 box.com/firmware에 가면 이건 이제 디지털 비트박스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파일을 다운을 받고 난 뒤에 네, 다운을 받으셨죠? 여기 밑에 보면 이더리움 암호화폐 ETH와 ETC 그리고 ERC20 토큰을 지원한다. 그리고 여기 SHA 이게 엉뚱한 백도어 바이러스 그런 게 없다고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SHA 256 해시가 있고 뭐 과거 버전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펌웨어를 다운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펌웨어하고 다운 받으신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걸 업그레이드하고 난 뒤에는 자기들 말로는 올해 말에 이제 디지털 비트박스 2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가 되었지만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마이 이더 월렛 기존에 제공되고 있던 마이 이더 월렛과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거기 그 웹사이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접속하는 방법이 약간은 다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더 월렛에 들어왔는데 여기 위에 주소를 보시면 주소가 다릅니다. 디지털 비트박스.com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MEW 마이더 월렛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우측에 원래는 레저하고 트레이저밖에 없어요. 하지만 디지털 비트박스도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서 기본적인 거는 정말 간단한데 이제 여기 안에 얼마나 들었는가 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지갑을 뭐 만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뷰 월렛 인포 여기 있는 월렛의 정보를 보고 싶다 해서 여기서 그러면 너는 무엇을 볼 것이냐 저희 같은 경우는 디지털 비트박스를 봅니다. 그러면 커넥츄얼 디지털 비트박스라고 하는데 이제 디지털 비트박스의 비트코인 지갑이나 아니면 이더리움 지갑이나 동일한 비밀번호를 써서 접속을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더리움이나 ETH나 받고 싶으면 우측 상단에 이거를 누르면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더리움과 ETC 이거 두 개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랑 똑같은 비밀번호를 하고 Connector Digital Bitbox 누르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HD는 뭐 Hierarchical Deterministic 지갑, 뭐 HD 지갑이라고 하면 대충 아실 텐데 뭐 패스 이거는 크게 손 안 대셔도 돼요. 그냥 디지털 비트박스에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어떤 주소랑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주고 받겠는가 그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HD 지갑을 제대로 쓰면 거래마다 다른 지갑 주소를 쓰고 여기서 추가적인 주소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주소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Unlock Your Wallet를 하면 이런 식으로 따다 언락이 됩니다. 뭐 이건 저희 그 도네이션 받을 때 사용하는 주소고요. 뭐 지금 이만큼의 이더가 있습니다. 토큰을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ERC20 토큰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한 ERC20 토큰 같은 경우는 같은 주소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ERC20 토큰을 보내면 그대로 다 저장이 되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기서 아시는 토큰도 꽤 많을 거예요. 뭐, 벳 같은 경우, 벳이 꽤 유명하죠. 다오 토큰도 있고, GNT, 골렘 네트워크 토큰도 보이네요. 네. 아이코노미 토큰도 보이고, 플루토스도 여기 있고, 다이스 토큰, 뭐, 싱귤러리티 토큰, 뭐, SWT, 네. 꽤 많습니다. 윙스 토큰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랩, 여기는 어거 토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아시면, 만약 이게 ERC 20으로, 20 규격으로 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ERC 20 토큰 뭐든지 넣을 수 있고, 이제 조만간 ERC 223이라고 새로운 규격이 나온대요. 근데 새로운 규격이 나왔을 때, 얘네는 이 팀이 이제 새롭게 맞춰줄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토큰이 단순한 만큼 사용하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지갑에 든 정보를 보는 거였고, 이제 지갑에 있는 걸 보낸다 하면 뭐,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뭐, ENS를 사용하는 거나, 이거는 이더 월렛이라 기본적으로 같거든요. 그, 최근에 있었던 피싱 어택과는 다릅니다. 피싱 어택과 달리 이거는 이더, 마이 디지털 비트박스에서, 마이 이더 월렛으로 확실하게 이거는 통합이 된 거여서, 네, 많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네, 샌드 이더 토큰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지갑에 접속하시겠습니까? 뭐, 디지털 비트박스로 접속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똑같이, 커넥트를 하면, 여기 또 나오죠? 그러면 또 같습니다. 언락을 하고 난 뒤에, 어디에 얼마를 보내겠다. 그리고 가스는 얼마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지갑이랑 보안은, 블록체인 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행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아래 클릭을 하시면 마이 디지털 비트박스를 사실 수 있는 링크가 있고, 특정 지갑 회사한테서 스폰을 받는 것이 아니라서 지갑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셨으면 합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래 궁금해서 졸업을 아직 안 하셨다면 졸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Peace.